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6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졌는데요. 개천절인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또 곳곳으론 비 소식이 들어있어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 동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해안에 최고 60mm, 강원 영동과 전남, 영남과 제주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 예상됩니다. 밤이면 잦아들겠지만 전남과 영남, 제주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태풍 끄라톤이 주된 원인입니다. 태풍의 수증기가 한반도의 찬 공기와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내일부터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엔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거세게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휴일인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외출하신다면 겉옷 하나씩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전 12도로 중부지방은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일부 내륙과 산지는 10도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낮엔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밑돌겠는데요. 서울 22도, 대구 19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는 동해안과 남부에 비가 자주 내릴 텐데요. 기상 예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